성경의 말씀이 성경 몇 구절에 뭐 의심도 해보고 서리서리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. 그렇게 할 수 있어. 그러나 사실 처음에 이 기독교로 들어오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되는 그렇지. 거잖아요.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발을 띄든지 맞지. 성경을 읽든지 하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. 성경의 말씀이 성경 몇 구절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그리스 신화랑 좀 비슷해. 어디가? 아니 혼돈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좀 신들이 많다 뿐이지 그리고 흙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비슷하다니 이게 누가 표절을 했던 누군가가 했어요 도용을 제가 볼 때는 좀 소리도 듣는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 너무 주파수가 낮아도 못 듣고 고주파도 못 듣고 그러니까 요것만 듣는다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걸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거든지 감각하는 거든지 한계가 있는 건 인정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겠다는 건 인정해야지 네.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의심도 해보고 소리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신뢰하면 안 돼.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을 거야. 그거는 무너뜨려야 된다고. 자꾸 해서 이래서 이해가 안 돼요. 그거는 100년을 얘기해도 할 거리가 많아. 그렇죠. 그렇지.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고.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. 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고.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소리를 못 해. 보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소리도 있고 착각은 얼마나 잘하게. 그런 걸 나를 별로 신뢰 안 하거든. 이제 학교 다녀서 시험 본 지 오래됐겠지만 문제가 나면 다 아냐? 다 몰라. 100점짜리도 있지만 조금 이상한 놈만 100점 맞지. 아는 거 있고 틀리는 거 있다고. 근데 순서대로 푸냐? 아는 것부터 푸냐? 아는 거 먼저. 그럼 모르는 거는 제껴놓는다고. 굴려야죠 이제. 그러니까 제껴놓고 굴리든 말든 나중에 아는 것부터 쓴다고. 네. 맞아요. 그런데 어느 고집쟁이가 난 순서대로 풀 거야. 그럼 빵점. 1번에 모르는 문제 나면 빵점이라고.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모르는 거 투성이야. 제껴놔. 근데 성경 보니까 이해도 하고 믿어지는 게 많다고. 그것부터 풀어.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신나는데 인생이. 근데 목사님처럼 막 그런 분 정말 이렇게 생각이 바르시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미신을 되게 내세우는 또 여기까지. 왜냐하면 목사님 얘기가 나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목사님은 집중적으로 공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간단히 목사님 마음에 준비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목사님 뵐 수는 있는 거죠? 글쎄 도망갈는지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숨어서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오픈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예. 자 여기까지입니다. 목사님 고생하셨어요. 목사님 사랑해요. 아쉽죠?